전화 PD를 대신하여 또 나레이션을 하러 온 지우 PD입니다. 이번 템이 삼화 주제는 스마트폰입니다. 전화 PD의 스마트폰 생활과 다른 분들의 폰 배경 화면을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둥근에 갔다 왔습니다.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아 PD는 아직 자고 있네요. 기상배 소리가 울리는데요? 기상배 소리로 스마트폰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정아 PD님. 정아 PD님, 일어나신 거 아니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정아 PD의 모습입니다. 스마트폰을 하고 계시네요. 아하! 수업 전에 잠깐 스마트폰을 하시며 쉬고 있는 거였군요. 잠깐! 다른 분들의 배경화면 먼저 보고 오실게요. 텔미입니다. 텔미 유얼폰 배경화면 보여줄 수 있나요? 텔미입니다. 텔미 유얼폰 배경화면 보여줄 수 있나요? 저는 남자친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노트북은 강하늘이에요. 텔미입니다. 텔미 유얼폰 배경화면 보여줄 수 있나요? 끼고 갔단다. 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텔미 유얼폰 배경화면 보여줄 수 있나요? 텔미드입니다. 텔미 유얼폰 배경화면 보여줄 수 있나요? 귀여운 초록빛이 있는 동물 배경화면입니다. 텔미드입니다. 텔미 유얼폰 핸드폰 배경을 보여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우선 제가 오늘 아침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24프로로 바꿨고요. 우선 잠금 화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저 잠금 화면을 두 가지를 쓰는데요. 그날 기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요거 화면입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고 애니메이션 만화의 한 장면이에요. 제가 이 캐릭터를 정말 좋아해서 제 워치에도 배경화면으로 워치 배경화면도 이 캐릭터입니다. 네. 다음은 제 배경화면인데요. 저는 좀 깔끔하게 쓰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아무 색깔 없는 바탕에다가 일정표 그리고 디데이 그리고 자주 쓰는 것들 이렇게만 정리해놨습니다. 네, 제 배경화면은 한 화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텔미드입니다. 텔미 유어폰 핸드폰 배경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제 잠금화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 잠금화면인데 이건 제 사진이고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은 우유입니다. 제 배경화면은요, 이거거든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배경화면인데 여기 제가 키우는 강아지 두 마리, 돌이랑 우유가 있고요. 이거 저희 아버지, 이게 저고 이게 저희 언니예요. 이게 저희 엄마고요. 여기는 제가 친한 친구들 사진인데 제가 직접 편집해서 제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정아 PD님께서 소개해 주실 어플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버스를 탈 때도 스마트폰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This is라는 어플에 대해 아시나요? 동아대 동아리에서 만든 어플인데요. This is를 통해 40번이 언제 오는지 알수 있답니다. 그 외에도 교내식당이나 학사일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이랍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돌아가시는 정아 PD님. 안녕, 조심히 가세요.
네, 이렇게 태미 이어폰 사과를 받습니다. 자화는 태미 유얼 스토리라고 합니다. 자화도 계속 지켜봐주세요. 그럼 안녕!